얘들아, 오늘 수업 마무리합니다. 선생님들 빅노트에다가 공책을 펴서 이 빈칸 채우기를 프린트 만드실 거 없어요. 하루 수업 시간에. 자, 얘들아, 빈칸 1번부터 5번까지 빈칸 채워라. 공책에다 그럼 채워보자. 제일 먼저 채운 선생님께 제가 상품을 상품으로 드렸습니다. 답을 공책에다 아무데나 하세요. 교체 손바닥에도 됩니다. 아래 한글에 쓰셨나요? 제일 먼저 쓰신 선생님 제가 쩍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값은 얼마 안 되지만 상당히 불편함.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수업 마무리하자. 얘들아, 다 같이 무드 잡으면서 서식을 다 같이 읽어보자. 그러면 저희도 체험을 해봤지만 나중에 애들이 한 15명 정도 읽으면 가시만 남지 않겠습니까? 밑줄만 남아요, 이제. 그런데 뭐 할게? 아이들이 다 가시만 있어도 다 읽어버린다는 거죠. 왜? 여러 가지 작용을 많이 했죠? 마이크가 작용. 그 시간 되면 실제로 휴대폰 꺼내놓고 문자메시지도 날립니다. 좋다는 거예요. 왜? 비린 말을 쓰고 있거든요. 남는 하는 걸 6번 들어야 됩니다. 저도 본전, 내가 본전 빼니까. 모두 놔둬라. 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명 부끄러움이 없기.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했다. 겨울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밤에 스친다. 네,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네, 1교시 수업 마치고 5분 동안 선생님들 좀 쉬시도록 하겠습니다.